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제가 이제 곧 5월달이 다 되어서 난로를 제가 철수를 시켰어요. 제 사무실에서 작업 공간에서 쓰던 난로인데 연초는 영하 뭐 20도까지 떨어지는 날씨고 뭐 그렇다고 사무실에서 난방비를 무작정 기름보일러나 뭐 가스보일러를 팡팡 뗄 수 없으니까 작년에 만들어놓은 가스통 거꾸로 탄 난로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가스통 한 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세워솥 이게 두 대죠. 총 두 대를 연결해서 냄통을 이렇게 꼽아서 배출기로 썼습니다. 철수하기 전에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설명하려고 불을 태우고 있습니다. 나무 투입도 이렇게 생겼고 이 난로가 어떤 이제 배출기를 달지 않고 설치만 해도 연기가 잘 빠지거든요. 근데 배출기를 달아야 되는 이유는 비가 오거나 겨울이 특히 기압이 낮을 때 연기가 역으로 입구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뜨겁게 데워지면 연기가 잘 빠지는데 불 필 때 여기가 차가우니까 이쪽이 차가우니까 연기가 이쪽으로 다시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무조건 거꾸로 타는 한목 난로는 배출기를 달아야지 집안에서나 방 안에서 불을 피울 때 이 투입구로 연기가 안 올라옵니다. 물론 이제 배출기가 너무 가까우면 좀 위험해요. 밖에서 제가 설명하려고 그런 거지 연통이 최소한 한 5, 6m는 돼야지 배출기를 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통이 너무 짧으면 여기 1m, 2m잖아요. 연통이 너무 짧으면 이 화목의 고열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열을 타고 이렇게 이렇게 가거든요. 이 고열로 인해서 배출기가 녹아버려요. 한 연통 높이를 한 최소한 5m를 빼줘야지 배출기를 달 수 있어요. 그래서 배출기 설치시는 반드시 연통 높이를 5m, 6m 이렇게 빼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어떤 화재 위험이 없다는 겁니다. 이 난로를 보시면 어떤 구조냐면은 이런 구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나무를 여기서 넣으면은 이게 불이 붙잖아요. 불이 붙으면 여기가 칸막, 여기 칸막이였어요. 가스통 중간에. 칸막이였어요. 불이 활 난 다음에 여기서 한 바퀴 이렇게 불이 머물러요. 화력이 머무르면서 다시 이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굴뚝이 있어요. 이 안에가. 이 가스통 안에 또 다른 굴뚝이 있어요. 그 굴뚝을 통해서 여기를, 여기를 대폈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배기구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연통을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가 이제 이리 가거나 이쪽에 배출기가 있겠죠. 또 여기 있으면 여기가 배출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거꾸로 탄 난로는 나무를 위에서 투입했을 때 불을 지펴서 이렇게 완전 연소되어 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그러니까 어떤 불씨나 화력이 이 통 안에서 완전 연소될 때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르니까 뭐 재도 적게 나오고 또 화력도 세고 또 집안에서도 이런 가스통 난로를 만들어서 자작으로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회용 모양 아니고도 뭐 두 개를 세워서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이 가스통 위에 또 가스통을 올린다거나 가로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남들이 잘 안 하는 방식으로 해봤는데 한 작년 11월부터 12월, 1월, 2월까지 잘 됐습니다. 난방비 제로의 효과를 제가 얻은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모든 난로는 제가 쌓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 쌓일 때마다 제가 애를 먹었어요. 이 난로를 보시면 나무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불, 나무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불을 낸 다음에
여기 칸막이 있거든요. 여기서 불이 머금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가 또 굴뚝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여기 보시면 농접하는 적이 있어요. 굴뚝이 딱 이렇게 굴뚝 자리에요. 이 안에 파이프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굴뚝이 있어요. 이렇게 이 안에가 굴뚝이 있어갖고 불이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렇게 빠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 나오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재들이 쌓여요. 제가 어디에 쌓이냐면은 제가 이 부분에서 쌓이더라고.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굴뚝에서 이렇게 나와서 제가 여기서 가로잖아요. 세로로 올라갔다가 제가 무거운 것들은 미처 못 올라가고 다시 내려와요. 제가 큰 재들이.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막혀 버리더라고요. 막혀 가지고 투입구가 이제 배기구가 입구가 점점 좁아지면서 연기 배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목날은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은 재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재청소를 무조건 해줘야지 연기 배출이 잘 돼요. 불도 잘 타고. 근데 그걸 안 했을 때는 그걸 게을리한 사람은 하목난로를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쟤는 무조건 어떤 난로든 간에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좀 이게 제 청소할 때좀 불편했어요. 이 난로를 여기서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재가 차 있는 것을 어떻게 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아, 다음에는 여기를 T자로 써야 되겠다. T자. 여기 지금 L자, L보호잖아요. L자. 여기를 T자를 썼으면은 제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여기 이쪽에서 뚜껑을 만들어가지고 캡을 열어서 재를 긁어냈으면은 손쉽게 재를 풀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난로를 실내에 있던 것을 실외에 가져가서 거꾸로 엎어가지고 재를 퍼냈던 기억이 한두 번 정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를 반드시 연통 배기구를 T자로 썼으면 이쪽에서 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캡을 열어서 재를 여기서 긁어냈으면 여기가 뻥 뚫렸을 겁니다. 그것만 수정한다면 가스통 이거 하나에 뭐 고물상에서 5,000원밖에 안 해요. 5,000원, 5,000원. 어떤 데는 만 원, 만원 하는데 한 2만 원 뭐 재료비도 얼마 안 들어요. 이게 가지고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난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도 잘 타요. 이렇게 보시면 불도 이렇게 잘 탑니다. 이렇게 잘 타요. 화력도 좋고 너무 이렇게 입구를 열어놓으면 연기가 밖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만 열어놔야만이 연기가 밖으로 새지 않습니다. 저렇게 위로 나갑니다. 배출기 없이도 다들 거꾸로 타는 난로 하는데 불필 때는 연기가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배출기를 달아야만이 불필 때도 연기가 저리 빨려요. 빨려가지고 연기가 밖으로 안 나와요. 실내로. 저는 그래서 배출기 다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특히 비올 때나 눈올 때는 기압이 낮아서 배출기를 달아야만이 실내로 연기가 새지 않습니다. 전부 다 가스통 뭐 부자재로 가스통 이게 손잡이 머리 손잡이를 이렇게 다리 만들었고 저기에다가 이제 가닥이 뜨겁지 않도록 여기다가 보드를 좀 이렇게 용접해 가지고 이 자리를 높였어요. 또요 밑에 또요 깔판을 바닥에 깔았고요. 왜냐하면 방바닥이 또 마룻바닥이 녹으면 안 되니까 깔판을 또 예방차원에서 깔았고 깐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 난로를 여기다 올렸죠. 배출기는 여기입니다. 아니, 재터리는 여기입니다. 손잡이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열면 이게 열려요. 뚜껑 열려가지고 재 긁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재 긁는 걸 있잖아요. 이걸로 여기 안에 이렇게 여기 안에서 이렇게 재를 긁어주면 돼요. 반드시 긁어주면은 이 속에 있는 재는 쉽게 풀수 있어요. 여기 기역자 엘보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굴뚝이. 재를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이걸로 재는 간단하게 재를 긁었고, 굴뚝은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청소해야만이, 이 거꾸로 탄 난로나 하목난로, 막힘없이 겨울 내내 잘뗄수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코드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문이 열리게끔 만들어 놨어요. 다 가스통이죠. 가스통 그대로 이렇게 저기서 타고 있잖아요. 여기서 재를 긁어내는 거예요. 밖으로 재는 많이 안 긁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긁으면 돼요. 이 실내에 있는 재는 내년에도, 아 내년이 아니지, 올 겨울에도, 올 겨울에도 이걸 써야죠. 올 겨울에도 한 11월 달부터는 이 날로 다시 써야죠. 거꾸로 탄 난로는 이렇게 연기가 안 납니다. 거꾸로 탄 난로는 이렇게 밖으로 연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가 숨구멍이니까. 야, 콧구멍이에요. 이 공기를 빨아들여서 저 배출기가 저렇게 빨아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연기가 나온다면은, 이쪽으로 연기가 나온다면은 이미 이 난로에 어떤 그 배출 통로가 재로 인해서 막혔다는 뜻입니다. 청소를 해주면 돼요. 이쪽으로 연기 나올 수 있는, 아 연통이 막혔구나 하고 청소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또 잘 뚫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라인더로 잘라서 구멍을 내서 뚜껑을 만들었고 경첩을 달아서 이 부분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모나게 잘라서 그라인더로 평평한 철판을 대가지고 반듯하게 용접을 해가지고 이 주전자 같은 거 올릴 수 있게끔 약초를 여기다 많이 끓여 먹었거든요. 뭐 겨울에 몸이 안 좋을 때 약초를 여기다 많이 달여 먹었어요. 그리고 밥도 식사도 자주 했어요. 여기서 이제 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 같은 거나 요리 도구 조그만 것도 올려서 조그만 냄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특히 여기는 이제 냄비 뚜껑을 열어서 움푹 패였잖아요. 여기다 고구마를 많이 구워 먹었어요. 고구마 구워 먹고 뚜껑 덮어놓으면은 고구마가 쏙 들어가요. 어지간한 고구마는 싹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속에 고구마를 구워먹고 한 3개의 화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3개 정도 있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렴한 비용으로 자작으로 귀농하신 분들은 거꾸로 탄 난로 한번 만들어 볼만 하고요. 또 기존 화목 난로보다는 훨씬 더 화력도 좋고 난로가 두 대예요. 화목 난로가 두 대라고 보면 돼요. 얼마나 화력이 세겠어요. 가스통이 두 개인데. 그래서 이걸로 나무 조금만 떼도, 저는 빠레트만 뗐어요. 태 빠레트. 나무 빠레트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불쏘시개로 쓰고, 또 화목용으로 쓰고, 그걸로도 겨울을 제가 겨울을 편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 빠레트 한 30장, 40장 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나무도 간간히 이제 같이 넣어주면서 빠레트를 많이 뗐습니다. 어차피 농장에 빠레트가 못 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무 빠레트를 많이 썼습니다. 저가 제 사무실인데 저기 안에서 가져와서 제가 이렇게 화목 난로용으로 겨울 내내 보냈습니다. 모양도 멋있잖아요. 칠도 내열칠을 해가지고 벗겨지지도 않고 아주 좋았어요. 여러분도 이런 가스통을 이용해서 농장이나 어떤 하우스 농막 이런 데 활용하시고 카페도 활용하셔도 좋고요. 이보다 더 큰 게스트도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이거 오려서 용접해 가지고 만들면 정말 일반 기성 난로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요. 그리고 연기도 거의 안 나옵니다. 거꾸로 탄 난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많이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